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플룻계에서 유튜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플룻대학 그렇게 하고 있고, 오케스트라 그렇게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커다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커다란 성공을 어떻게 빠르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 왜냐면 저는 이 커다란 성공이라고 생각을 사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커다란 성공은 더 멀리 있거든요. 훨씬 더 멀리 있고, 지금 이거는 작은 성공의 일종. 예. 그게 이제 계속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의미한 작은 성공의 환경을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업 환경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거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는데요. 나는 사장입니까? 직원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유튜버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장이에요? 직원이에요? 1번, 2번으로 한번 나눠서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물한잔 마실게요. 네. 어우, 네. 어우, 감사해요. 아, 둘 다예요. 네. 1번이 많죠. 사장님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대충 아시지 않으세요? 사장이 되려면, 저는 사실 사장이에요. 저는 10년 정도를 제가 이제 저희 한국 플로트 센터라는 리더스 아트홀이라는 악기사라는 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꽤 오래된 공간이고 뭔가 약간 그 국내에는 단 하나뿐인 이제 그 조금 뭐랄까 공신력 있는 예, 그런 신뢰받는 예, 그런 센터거든요. 근데 여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장이잖아요. 센터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것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말씀드리면, 자, 일단 처음에 1억이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예. 인테리어 비용만 1억이 들어갔어요. 예. 보통 놀래시던데, 우리 놀래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1억이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보증금 들어가죠? 뭐 하죠? 지금 한 10년, 예, 그렇게 했으니까, 글쎄요. 예. 생각을 해보면은 거긴 몇 억이 들어갔겠죠. 자, 그렇다면 사장으로서 거기에 몇 억이 들어갔는데 그몇 억이 들어간 걸 뽑아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뽑아냈을까요? 못 뽑아냈을까요? 당연히 뽑아냈죠. 뽑아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장으로서 여기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오늘의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분명히 하고픈 거 하고 유튜버로 성공하자. 이첫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일단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보는 겁니다. 자, 직원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네. 직원이라면 9시 출근, 6시 퇴근. 네, 좋습니다. 직원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요. 네. 사장이라면 다릅니다. 예, 네, 6시 출근하고 9시 퇴근의 패턴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사장이니까 중간에 점심시간 뭐, 2시간 정도 쓰는 거, 오케이. 그러세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 2시간 점심시간도 유의미하게 사용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둘다 야근은 존재할 수 있다. 사실 창업을 해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아까 제가 인테리어 비용이 1억 이렇게 했을 때, 아, 맞아.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네. 이 화면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저처럼 창업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서 분명히, 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셨더라도 우선은 직장인처럼이라도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자. 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네. 아, 지금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3시간 일하면 좋겠다고, 네. 아, 그거 나중에 좀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 그냥 얘기할까요? 네. 원래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사장이라면 여기 있잖아요. 네. 6시 출근해서 9시 퇴근이라 그러니까 6시가 저녁 6시 아니면 오전 6시 이든 뭐든 상관없이 3시간만 일하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 일입니다. 지금 당장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이거 나중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딱두 번만 일을 합니다. 예. 딱두 번만 일을 하고요. 일주일에 두 번만 일을 하고도, 뭐, 대기업, 뭐, 예. 그렇죠. 연봉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는, 예. 질문이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예. 네, 아무튼. 라떼 기획자. 네. 아, 정말. 이게 생각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아까 그 시간조차 너무 싫은 거예요. 예. 내가 왜그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 충분히 들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분명 회의인데 자기 주장만 펴는 사람. 네. 안 되죠. 예. 분명 협업인데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경험 있으시죠? 예, 저 경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면 이건 회의가 아니잖아요. 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타인의 이야기에 경청하지 않고 인생이 마이웨이인 사람은요, 생각의 늪에 빠진 겁니다. 예, 너무 라떼 위주의 삶을 살고 계세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크리에이터죠. 크리에이터가 뭔가, 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여기 안에 제가 쓴 글보다 더 많은 내용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만 써놓은 것은요. 이 내용도 우리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는, 유튜버라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본인이 받아들여 놓고서는 어떻게 삽니까? 예. 창조자, 창의적인 자세, 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자세, 예, 여기까지도 없는 분들 너무 많죠. 세상에 없던 새로움을 만드는 신박함이라는 건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무형의 아이디어를 유형의 상태로 생산하는 능력,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크리에이터라는 게 영상 찍고 올려서 뭔가 수익을 얻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는요, 일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작하는 사람이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다라고 제가 못을 박아놨는데, 여기서 하나만 바꿀게요. 예. 바로 타인이 원하는 것을 제작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디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요 기록 전에 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브랜디드 컨텐츠였거든요. 근데 그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 때 엄청 이것저것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탄생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시장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뭐또 다른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거는 강의에 담긴 좀 그래서. 네. 자, 남이 원하는 것이 진리일까요? 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를 부르는 콘텐츠는 무엇일까? 그리고 남을 의식하는 건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예. 그래서 성공을 못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공을 매일 합니다. 예, 오늘도 성공을 거두고 왔어요. 네, 오전에 촬영하러 갔다 왔거든요. 네. 잘 되는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박난 거 그대로 따라하기. 대박난 거 있잖아요. 뭐, 100만, 200만. 근데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00만, 200만. 예. 그리고 그때 구독자가 확 늘었어. 예. 그런 거 따라가면 좋죠. 뭐 비슷한 얘기예요. 사회적 이슈 따라가는 거. 예. 뉴스를 많이 보면 좋습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슈, 뉴스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달력 보고 이슈 미리 가서 선점 확인인데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세 번째 거 굉장히 추천해요. 예. 미리미리. 그러니까 영상을 바로바로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 2번 가지고만 해도 예, 충분할 텐데 저는 예, 세 번째 많이 추천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게 모두가 원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예. 유튜브 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유튜브 하고 있고 구독자가 지금 한 1000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는 얘기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 내용을 넣었고요. 성공한 사람 좀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 저는 약간 좀 따라쟁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의 때 약간 따라해 봅니다. 그러면 강의가 좀 빵빵 터지더라고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수 앞에서 약하다 보니까 오늘 예, 어버버 하고 있다라는 점 예, 죄송해요. 네. 아, 정말 인간적이죠? 예.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따라하게 하다 보면 언어, 억양, 모습 등등 네, 뭔가 손짓이나 뭐, 예, 그런 것좀 따라해 보시면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자신의 모니터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화면에서 본인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자꾸자꾸 테스트 하세요. 자꾸자꾸 봐야지만 아, 남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자꾸 생산해내고 그냥 나중에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 본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뭐 그런 큰 문제 없겠죠. 네. 그리고 새로운 나 만들기. 예, 요즘에 뭐 페르소나 뭐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뭐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잘하는 게 없다면 만들어 봅시다. 잘하는 것처럼이라도 예, 새로운 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할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약간 기가 죽어가지고 너무 높은 고지를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는 겁니다. 아, 한 걸음만 올라가서, 아, 올라갔어, 잘 올라갔어. 사실은 좀 그러면 좋거든요, 저는. 네, 그런 거. 부캐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부캐 캐릭터를 갖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린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게 본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유튜버스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어떻게 보면은 버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의 그 버스를 이렇게 가져오는 건데 유니버스.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유튜버스의 그런 느낌으로 이 세상에서 산다면 유튜버 세상에서 산다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버추얼 휴먼. 네. 아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버추얼 휴먼도 얼마든지 좋은데요. 제가 아는 원도 효경님도 얼마든지 좋기 때문에 그거를 더 많이 이렇게 뭐랄까. 좀잘 다듬어 가는 걸 저는 더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그 갈래가 너무 많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유튜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자.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제가 긍정의 힘을 얘기했냐면 제가 요 근래 부정적인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을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부정이라 그러고 저렇게 해도 부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해도 부정이에요. 자기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 물론 그만의 이유도 있겠지만 글쎄요. 일단은 부정은 접어두시고요. 긍정을 가지고 가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솔직히 크포방에서 이제 이렇게 채팅방 있잖아요. 단톡방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뭐, 커포만이 아니라 다른 거. 있으면,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고 대답을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지 않는 거를 저는 봤을 때 약간 좀 저는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저는 바로 대답을 해주는,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그게 좀 퍼지고, 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긍정이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맨날 그렇게 하니까, 왜저 사람은 맨날 그러냐? 이건 부정입니다. 그럼 부정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긍정은 긍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지금 삼은 유튜버. 유튜버가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다면, 부정적인 요소로 가지고 가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뭐든 간에 긍정 요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만 보고 있잖아요, 저를. 네. 근데 저는 단톡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 근데 그 안에서의 역할은 약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단톡방을 활용해서 저는 돈을 법니다. 좀 웃기게 들릴 수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긍정적 요소로 가지고 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